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 열렸다. 내 꿈은 신부님이 되는 것이다. 이미 국민학교 6학년 때 신부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신부님은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거라 들었다. 어제 미사 때 신부님께서 하신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돈다. 신부가 되려는 사람에게는 많은 유혹이 생긴다는 것. 신부님, 유혹이면은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이성 문제지. 신부가 되려고 하면 대시가 엄청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 예? 그러면 그 신부님도... 야야, 나는 아주 줄을 섰다. 줄을 섰어. 그 여인들 다 물리치고 이 자리에 있는 게 바로 주님의 축복이지. 에이, 뻥! 진짜야, 임마. 유혹이라... 그러면... 나도? 설마... 저기, 미안한데... 응? 응? 잘못 들었나? 장서가 나야 나, 모나미. 에? 왜? 무슨 일이야? 바퀴라도 나왔어? 아니에요. 예, 주무세요. 저 잘못 봤어요. 누구야 너? 나 모나미야, 모나미. 모나미? 그 모나미? 어떻게 여길? 저기 더스트슈트. 아, 더스트슈트. 옛날 건물 중 집안에서 쓰레기를 바로 버릴 수 있는 투입구를 말한다. 위생 문제로 오래전 폐쇄되었고 나와 모나미는 어렸을 적 번질나게 드나들던 곳이다. 어른에게 걸려서 혼났던 기억들도 드문드문 난다. 아, 잠깐만 있어봐. 저기 내가 여기 온 거 아주머니께는 비밀로? 응? 갈아입을 게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잠깐 입고 있어. 그래, 고마워. 배고파? 응? 아니. 사실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어. 기다려봐. 내가 저녁 늦게 라면 먹지 말라고 했지. 맨날 속 안 좋아서 끄끄거리면서. 먹으려면 라면을 먹지 말고 밥 먹어, 밥. 살 좀 찌게. 예. 아, 이제 살 것 같다. 고마워. 미안. 어머, 나 되게 뻔뻔하다, 그치? 오랜만이야. 국민학교 졸업하면서부터 못 봤으니까 한 4년 됐나? 맞아, 4년. 우리 벌써 고1이네. 그런데 좀 서운한걸? 나는 너 딱 보고 알아봤는데 너는 나보고 못 알아보더라? 그야, 네가 많이 컸으니까. 어? 잠깐만. 잠깐 일어나 볼래? 너 키 많이 컸다. 6학년 때는 내가 머리 하나 정도는 더 컸었는데 지금은 거의 비슷한걸? 키 몇이야? 167. 나는 168. 내년 정도면 내가 너보다 더 클걸? 딱 기다려. 나도 좀 더 크지 않을까? 원래 여자들이 남자보다 먼저 크고 성장이 빨리 멈추거든. 두고 봐. 내려봐 줄 테니까. 기대할게. 야, 자냐? 여기가 여관이야? 일어나. 이 녀석이다. 내가 신부가 될 결심을 하게 만든 장본인. 모나미.
잘 입고 잘 먹고 잘 자고 간다. 고마워 장서가. 또 보자. 또 보자? 뭐야, 또 오겠다는 거야? 누구 맘대로. 지가 멋대로 들어와서는 내 컵라면 먹고 내 옷 입고. 에이지! 내 꿈은 신부님이 되는 것이다. 신부님이 되려면 많은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 나에게 가장 큰 유혹이 다가왔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 깽 드디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싫어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처럼 살고 싫단 말이에요. 뭐 이 자식이? 아! 어디가? 야! 이리 안 와! 나미야! 모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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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당신 어머니 집 스피어키 있지? 줘봐, 빨리빨리! 모나미! 민놈의 자식이것? 어쩌지? 모나미! 모나미! 봐, 내 말이 맞지? 이놈 여기로 온 거 맞잖아? 모나미! 모나미! 너 이 자식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나와! 모나미! 응? 여보, 애가 잠깐 들렸다가 나간 것 같아요. 제발 진정 좀 하세요. 이놈의 자식, 사춘기다 이거야? 당신이 똑바로 관리 안 하니까 애가 저러는 거 아니야? 내가 지를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는데, 배우 망덕한 놈. 휴, 다행이다. 장서가, 나야 나, 모나미. 에? 에? 잠깐만 있어봐. 갈아입을 게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잠깐 입고 있어. 그래, 고마워. 원래 여자들이 남자보다 먼저 크고 성장이 빨리 멈추거든. 두고 봐, 내려봐 줄 테니까. 기대할게. 장서가, 저기, 아, 그... 응? 다음 뉴스입니다.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의 뺨을 때린다든지 도주를 하여 광란에 질주를 하는 등 재벌 2세의 일탈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뭐해, 거기서! 아니요! 저기 화장실 가는 길이었어요. 나 돌아서 있을 테니까 걱정 말고 볼일 봐. 그런데... 소리가... 아... 한미 두 나라는 북한이 만약 무모하게 도발을 할 경우에 과거 북의 침략을 현 위치에서 막겠... 야, 쉿. 쟤는 뭐가 저렇게 재밌어?
장서가! 라디오 그만 듣고 공부해, 공부! 예! 왠지 아련하면서도 편안하다. 오랜만이네, 이런 느낌. 동서남북. 동서남북 어때? 딱이네. 뭐? 그럼 지는 모나미 볼펜 주제에? 맞다, 울보. 너 매일 툭하면 울잖아, 이 울보야. 네. 뭐? 너 할머니한테 이른다? 일러라 일러라 일본놈, 일본에 가서 죽어라. 모나미가 다녀간 지 일주일이 지났다. 마치 꿈 같다. 아니, 꿈이었을지 모른다. 그래, 안셀모에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게 사제가 되려는 이유니? 네, 이상하죠. 되게 한심하죠. 아니, 전혀. 아르헨티나의 어떤 주교님은 12살 때 좋아하는 소녀에게 청혼하셨대. 그런데 그때 내걸은 조건이 뭔지 아니? 뭔진 모르겠지만 거절당하신 건 알겠네요. 주교가 되셨으니까요. 그래, 맞아. 거절하면 자신은 사제가 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거든. 내 말대로 소녀는 거절했고 그분은 주님의 선택을 받으셨지. 아참, 너 무한계도 신해철 알지? 그분도 너처럼 사제가 되고 싶었대. 그런데 포기한 이유가 뭔지 알아? 뭔데요?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책상 서랍에 있는 야한 잡지를 보고 아, 나는 신부가 될 수 없겠구나라고 깨달았다는 거야. 얼마나 다행이야. 신부가 안 되고 이렇게 가수가 돼줘서. 내가 정말 신부가 될 사람이면 하기 싫어도 그분의 선택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 알았지? 예. 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아멘. 뭐야? 너 언제 왔어?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서 말을 걸 수가 없었어. 잘 있었어? 별일 없었지? 당연하지. 일주일밖에 안 지났잖아. 그래? 나는 되게 길게 느껴졌는데. 넌 안 그런가 보구나. 내가 그랬잖아. 또 보자고. 왜 왔어? 그냥 학원 땡땡이치고 갈 곳이 없어서 심심하기도 하고. 토요일이잖아. 덥다. 와, 아직 6월인데 이렇게 더운 거 보면 올해 장난 아니겠다. 그치? 심심하면 오락실이나 만화가게를 가. 왜 여기 와서... 어? 너... 머리가... 아, 이거? 더워서. 왜? 이상해? 응? 뭐...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다는 건 좋다는 거네? 뭐, 마음대로 생각해. 목말라. 보리차 있지? 냉장고가... 잠깐만! 내가 줄게. 아니야, 내가 갖다 마시면 돼. 아, 됐어. 너 예전에 델몬트병으로 물 따르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다친 적 있잖아. 어? 기억하네. 여기쯤인가? 그때 파편이 튀어서 여기 박혔던 것 같은데. 봐봐. 아무튼 덜렁거려서 또 깰까봐 갖다 주는 거야. 우와, 시원하다. 고마워. 장서가, 너... 안 본 사이에 많이 다정해졌다? 뭐? 내가? 아니거든? 너 더위 먹었냐? 아니야, 정말이야. 키도 많이 컸고 뭔가 부드러워졌어. 변한 건 너거든? 예전에는 매일 울고 떼쓰고 이상한 장난치고 생긴 것도 못난이었잖아.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 거리가 난 너무 좋은데 지금 이 시간이 멈춰. 못난이에서 모나미 됐지 뭐. 흥, 가는 말이 고운데 오는 말은 왜 이러냐? 그러면 너도 예전처럼 굴던가. 싫은데?
너 내가 예전처럼 울고 떼쓰고 장난치면 너도 그렇게 할 거잖아. 그치? 이렇게 내가 먼저 변하면 너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파리치 블러킹! 사람 갑자기 변하면 죽을 때 된 거라더라. 기대하지 마. 아주머니는 가게에 나가셨어? 어, 그렇지 뭐. 어? 사랑방 선물이다. 이야,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나 이거 하나만 먹어도 돼? 그러든가. 먹을 수 있으면. 힝, 뭐야. 반지꼬리잖아. 장서가, 혹시 실패 탱크 기억나? 당연하지. 어렸을 때 많이 설마, 더운데, 귀찮게, 만들어보자는 건 아니겠지? 응, 실패 탱크 오랜만에 만들어보고 싶어. 웃기지 마. 너는 예전부터 뭘 같이 하자고 해놓고 다 내가 했잖아. 내가 또 당할 줄 알고? 아니야. 어렸을 때는 잘 못했지만 이젠 혼자서도 잘 만들 수 있어. 에이, 내가 잘 만들 수 있다니까. 됐거든. 금방 손배인 주제에 큰 소리는. 내가 손재주가 적긴 하지. 좀이 아니라 많이 없거든. 아, 기억났다. 이 패턴. 항상 보다 못해서 내가 다 하고 그랬잖아. 젠장, 걸려들었다. 너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아니야, 진짜 내가 하려고 했어. 줘, 내가 할게. 됐거든? 자, 됐냐? 와, 진짜 오랜만이다. 장소가 우리 내기 할까? 무슨 내기? 이거 실패 탱크가 가르치는 쪽이 이기는 거로 하자. 지는 사람은 이긴 사람 부탁 하나 들어주기. 어때? 싫은데? 내가 왜? 그냥 재밌잖아. 너는 나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 없어? 응, 없어. 내가 지면 아이스크림 사줄게. 아이스크림? 냉장고에 몇 개 있어. 싫어. 그러면 팥빙수. 팥빙수? 그럼 간다? 아니, 한다고 안 했는데. 무르기 없기 시작했어. 쯧. 이리 캄, 여리 캄.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이, 와이. 이리 와, 이리 와. 예. 어서. 이리 와, 착하지. 아싸, 내가 이겼지? 아싸. 아, 젠장, 이 탱크 술 먹었나? 멈췄는데 갑자기 움직이고 난리야. 그래, 뭐? 뭐? 부탁이 뭐야? 떡볶이 먹으러 가자. 뭐? 떡볶이? 아, 싫어. 떡볶이는 무슨, 더워 죽겠구만. 가려면 혼자 가던가. 내기 했잖아. 난 한다고 한 적 없거든. 아이스크림이나 먹어. 무슨 떡볶이야. 그래, 알았어. 그럼 나 혼자 먹으러 가야겠다. 안녕. 야, 모나미, 같이. 에이, 가자. 뭐야, 너 덧 놓고 기다린 거야? 아이, 젠장, 또 당했네. 에이, 도치라니. 떡볶이 먹고 나면 내가 팥빙수 쏠게. 가자. 치, 어차피 내가 이겼어도 결과는 똑같았단 거야? 어떻게 알았지? 못 본 사이에 장석이 너 키도 크고 다정해지고 거기다가 똑똑해지기까지. 대단한걸? 됐거든. 칭찬하지 말고 예전처럼 하라고! 아, 싫다고! 와, 백빛집 정말 오랜만이다. 그대로잖아. 장서가, 뭐 먹을까? 내가 시킨다. 백백집. 원래 이름은 백백분식이다. 내가 국민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1985년, 떡볶이 100원, 야끼만두 100원, 이렇게 버무려 팔아서 백백집이다. 장서가, 장서가? 응? 왜? 뭐? 아, 시킨다고. 어, 그래, 시켜. 아주머니, 여기 떡볶이 천에 만두 500 주세요. 어, 그래, 기다려. 주문해보고 싶었어. 내가 여기 마지막으로 왔을 때는 떡볶이가 500원이었는데 시간이 흐르긴 흘렀나 보다. 그래도 여기는 싼 편이야. 이 주변에서 가격을 제일 나중에 올리거든. 나도 가끔 와. 역시 분식집에 낙서가 빠지면 섭하지. 봐. 여기 연인들이 많이 오나 봐. 다 남자랑 여자랑 하트 뿅뿅. 누구 사랑한다 그런 말들만 있네. 헹, 그러는 애들 치고 오래가는 애들 없어. 어? 어, 여기 장석에 내 이름도 있다. 뭐? 그럴 리가. 조장석, 슛, 소지마, 이 남발, 빡, 백차노마? 뭐야 그거? 어떤 자식이야? 글씨체.
마동혁, 이 자식 잡히기만 해봐. 아구지 100대. 자, 맛있게 먹어. 와, 맛있겠다. 와, 이 맛 그리웠어. 너무 맛있다. 야, 너 집에서 밥 안 주냐? 굶겨? 왜 항상 굶주려 있냐? 에이, 우리 한창 클 때잖아. 원래 먹고 돌아서면 배고픈 거야. 너는 좀 그만 커도 되지 않냐? 그러게, 나도 좀 그만 크고 싶은데 자꾸 크네. 이러다가 170 넘을 것 같아. 우리 학교에 어떤 여자애는 키가 180이 넘거든. 분명히 아무리 작게 잡아도 180인데 맨날 178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더라. 너도 170 넘으면 168이라고 하고 다녀. 키 큰 여자는 좀 별로지? 뭐 요즘 여자 탤런트들 키 큰 사람 많잖아. 사람들 많이 좋아하던데? 세상이 변했잖아. 너는 어떤데? 나? 아무래도 내가 작으니까. 작으니까? 키 큰 여자랑 결혼하면 뭐 이세도 크고 좋지 뭐. 결혼할 건 아니지만. 그건 왜? 아니야. 더위 먹었냐? 헤헤거리기는. 아주머니, 여기 1500 추가요.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그치? 여기야 뭐 워낙에 유명하니까. 그나저나 더워졌겠구만. 웬 떡볶이? 응? 아, 그게... 후, 이상하다. 전에는 잘 넘었는데 왜 자꾸 걸리지? 짧아. 응? 뭐라고? 줄이 너무 짧다고. 너 갑자기 키 컸지? 나도 요즘에 키가 너무 많이 커서 줄이 짧아졌거든. 키가 컸다고? 줘봐. 자, 해봐. 어? 된다. 봐봐, 내 말이 맞지? 나미야, 늦었다. 어여 들어와. 네, 할머니. 치, 뭐야, 고맙다는 말도 없이. 키만큼은 다야? 응? 어떤 녀석이야? 저기... 쉿! 저리 가! 저리 가라고! 조장석! 으이씨! 야! 너 때문에 걸렸잖아! 미안... 나는 그냥 그때 고맙다는 말 못해서 이거 주려고... 아... 너도 하나 먹어. 내 이름은 조장석이야. 너는? 나는 모나미. 못나니? 모나미. 모나미? 모나미 볼펜의 그 모나미? 미워. 나 갈래. 어, 미안. 화났어? 미안하니까 내가 떡볶이 사줄게. 떡볶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장석이에겐 100원밖에 없었던 것 같다. 내가 맛있게 먹는 것을 본 장석이는 먹는 척만 했다. 내가 눈치챌까봐 떡볶이 하나를 가지고 국물만 찍어 쪽쪽 빨아먹었다. 아마도 오뎅 국물로만 배를 채운 것 같다. 물론 아주머니의 따가운 눈총은 덤이다. 야, 꿀 먹었냐? 갑자기 웬 떡볶이냐고. 응? 아, 너랑 처음 먹은 음식이 떡볶이라서. 이열치열이라잖아. 원래 더울 때는 맵고 뜨거운 걸 먹어야 더위를 덜 느낀다고 하더라. 장석아, 많이 먹어. 뭐야, 너 지금 배불러서 나한테 미루는 거지? 걸렸네. 다 먹지도 못할 거면서 더 시키고 난리야. 음식 남기면 벌 받아. 그래서 먹는 거야.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뭐해, 가자. 어? 어, 금방 갈게. 계산이요. 핫도그도 두 개 주세요. 설탕 꼭 묻혀주세요. 뭐야, 너 배부르다며. 핫도그 자리는 남겨놨지. 3,400원 맞죠? 응, 그래. 또 와. 뭐야, 내가 계산한다니까. 에이, 내가 먹자고 했잖아. 정 아쉬우면 다음엔 사줘. 그나저나 이 핫도그 오랜만이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약간 술빵 맛 나는. 아, 요즘에는 이런 핫도그가 많이 사라져서 아쉬워. 그러게, 제일 마지막에 있는 빨강 소세지. 약간 좀 싸구려틱한 맛이 나긴 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먹어야 제대로 먹은 것 같거든. 맞아 맞아, 빨강 소세지가 상처나지 않게 잘 발라먹어야 제대로지.
뭐야, 아까부터 왜 혼자서 자꾸 쪼개냐? 기분 나쁘게. 아니야, 그냥. 그러면 우리 팥빙수 먹으러 갈까? 야, 배 터지겠다. 무슨 팥빙수야. 에이, 가자. 야, 팥빙수가 들어갈 자리가 있냐? 구배랑 구배랑 다르지. 뭐야, 너 소냐? 위가 네 개야? 서울 지역에는 이달 초부터 30도를 넘는 더위가 11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이 32.7도로 예년보다 4도 이상 높았던 오늘 서울 시내 각 유원지와 공원에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더위를 피해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안타깝게도 16강 진출에 실패... 예전에는 잘했던 것 같은데 지금 하니까 어렵다. 너한테 내가 이거 달라고 막 졸랐잖아. 그때는 왜 그렇게 갖고 싶었을까? 그거 탐내는 사람 많았어. 마동혁 그놈은 아직도 포기 안 했다고. 그나저나 너 자꾸 학원 땡땡이 쳐도 괜찮아? 그러다가 성적 떨어져도 난 모른다. 괜찮아. 잘 유지하고 있어. 잠깐만. 너 학교가 어디라고 했지? 대한외고. 뭐? 대한외고? 거기 성적 짱인 애들만 가는 사립이잖아. 뭐야, 가출하고 학원 땡땡이 치고 그래서 날라린 줄 알았더니 범생이었잖아. 하긴 국민학교 때도 공부는 잘했었지. 공부만? 피구랑 발야구도 조금 했었나? 공 가지고 노는 건 내가 좀 하지. 그랬나? 왜 이러셔. 은상연립단지 애들과 피구할 때 나 없으면 항상 졌으면서. 인정할 건 인정하는 게 어때? 기억 안 나. 피, 불리하면 기억 안 난대. 야야야, 선풍기 돌려. 가뜩이나 더워 죽겠는데 너까지 오니까 더 덥잖아. 에이, 그러면 커튼을 좀 젖히면 되잖아. 바람이 통해야 시원하지. 답답하잖아. 그런데 코튼을 왜 가운데 친 거야? 응? 그게 엄마가 노크도 안 하고 문을 벌컥벌컥 열어서 말이야.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아... 저기, 저 여자 네 스타일이니? 여기가 상당히... 응? 저거? 아니, 이건 IQ 점프 사니까 브록으로 준 거야. 장대발 그놈이 지 마음대로 붙인 거야. 내 스타일 아니야. 아, 그래? 그럼 큰 여자는 싫어? 응?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인 추억, 도미시마 다케오. 일본 소설이네? 이거 재밌니? 아니야! 아니, 그거 재미없어. 야야, 너 뭘 그렇게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고 그러냐? 어? 아니, 그냥 책장에 꽂혀있길래 만화책 같은 거 봐도 뭐라고 안 해서 그냥 봐도 되는 줄 알았지. 책 보고 싶냐? 그러면 도서관을 가든지. 아, 그렇지. 야, 더워서 안 되겠다. 피서 가자. 피서? 역시 더울 때는 도서관이 최고지. 와, 여기 정말 오랜만이다. 우리 어릴 적에 여기 자주 왔었잖아. 맞아. 국민학생까지는 저기 어린이실만 이용할 수 있었고 도서 열람실은 중학생 때부터 이용할 수 있었어. 국민학생 때 들어가려고 하면 입구에서 막았었어. 좀 더 크면 보러 오라고 말이야. 아마 애들은 막 떠들어서 그랬을 거야. 너 도서 열람실은 처음이지? 응? 아니, 5학년 때부터 자주 이용했었는데 앞에서 안 막았어. 뭐? 정말? 응, 정말이야. 나는 키가 커서 중학생인 줄 알았나 보다. 아, 젠장, 자꾸 키 얘기할래? 나도 6학년 때 가봤거든? 물론 몰래 들어갔지만. 구독, 좋아요. 장서가, 무슨 책 봐? 아무것도 아니야. 어? 야, 모나미, 여기 네 이름 있다. 응? 어디? 봐봐, 여기 모나미. 프랑스어로 모나미가 내 친구라는 뜻이래. 몰랐지? 아, 그래서 모나미 볼펜이 내 친구 볼펜이라는 뜻이구나.
와, 역시 사람은 책을 봐야 돼. 몰랐네. 야, 모나미. 친구. 어이, 친구. 아니야. 뭐? 이건 몽나미로 발음해야 돼. 몽나미지? 모나미가 아니야. 그걸 이어서 발음하면 모나미지. 아니야, 달라. 그거나, 그거나. 아니라고! 어이, 거기 둘. 아, 죄송합니다. 자. 미안. 아니야, 원래 더우면 좀 예민해지고 그러잖아. 아니, 그게... 아, 하긴. 배고파도 예민해지긴 하지. 가자. 우동 둘 주세요. 아, 저거도 하나 주세요. 너는 예전부터 배고프면 짜증냈잖아. 어째 커도 똑같냐? 그랬나? 와, 정말 예전이랑 똑같은 맛이다.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 그치? 싱겁고 불어터진 면발, 남기지 않을 정도로 적은 양. 맛으로 먹기보다는 배고파서 먹는 우동. 그러게. 그래도 도서관 와서 우동 안 먹으면 왠지 좀 허전했었어. 그래도 이것 뿌리면 좀 나아. 어, 미안. 내 거랑 바꾸자. 아니야, 괜찮아. 그냥 먹지 뭐. 맵지? 이거 먹어. 어? 몽실 통통이다. 웬 거야? 아까 산 거야? 응? 아, 애매하게 200원 남아서 짤랑거리는 거 싫어서 샀어. 나 몽실 통통 좋아하는데 나눠 먹자. 난 단 거는 별로. 너나 먹어. 그런데 장석아, 너 몽실 통통에서 몽쉐리, 몽쉐리에서 따온 말인 거 알아? 이것도 프랑스어잖아. 몽쉐리나 몽쉐리나 맛있으면 됐지 뭘 따지고 그러냐? 그치, 몽나미. 모나미. 알았어, 알았어. 또 발끈하긴. 자, 이까신. 아, 사르비야. 어, 아유, 뭐야, 개미잖아. 어, 미안, 못 봤어. 뭐야, 너 일부러 그런 거지? 어, 이 몽나미. 아, 진짜 몰랐어. 정말이야. 미안, 미안. 웃기지 마. 일부러 그런 거잖아. 이 몽나미, 몽나미. 야, 은성빌라 놈들이랑 농구 시합 잡혔다. 다음 주 금요일 영천고등학교에서 3시니까 늦지 않게 와. 이번에도 슛 남발하면 돼진다. 어허, 이 자식들 더블스코어로 박살을 내주지. 다 늦게 웬일이야? 뭐야, 너 또 가출했냐? 응? 아니야, 금방 갈 거야. 짜잔, 이게 뭐게? 응? 그게 뭔데? 아, 학원 가는데 길가에 봉숭아 꽃이 피어 있어서 너랑 봉숭아물 드리려고 가져왔어. 뭐? 내가 왜? 애도 아니고 너나 드려. 무슨 봉숭아물을. 팥빙수 쏠게. 됐거든? 진짜 안 해. 언젠가 꼭 물 드리고 말 거야. 두고 봐. 흥, 백날 시도해봐라. 내가 하나. 그런데 뭐 하고 있었어? 일기 쓰고 있었어? 전에도 보니까 컴퓨터로 일기 쓰던데. 아, PC통신. PC통신? 아, 그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하고 그러는 거 맞지? 채팅이라고 하던가? 어, 맞아. 채팅뿐만 아니라 서로 전자우편도 주고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올린 재밌는 이야기를 보거나 자료도 내려받을 수 있지. 와, 대단하다. 그런 게 있었구나. 여기는 우리 학교 동호회야. 너 장대발 알지? 장대발? 저기 옆동 사는 애. 왜 있잖아. 어렸을 때 같이 놀던 그 삐죽머리. 아, 기억난다. 피구할 때 나한테 얼굴 맞고 코피 났던? 어, 맞아. 대발이가 우리 학교 PC통신 동호회 시사비야. 지금 가입자가 40명이나 된다고. 선생님도 한 분 가입하셨어. 오, 신기하다.
어? 이건 뭐야? 유머방? 하이텔이나 천리안에 가면 최신 유머가 매일 올라오거든. 그거 매일 갈무리해서 모아놓은 곳이야. 만들기 시리즈, 참새 시리즈, 강 큰 남자 시리즈, 사오정 시리즈. 별의별 게 다 있네. 와, 이거 되게 웃긴다. 장석아, 이것 봐봐. 야, 됐어. 거기 있는 거 다 썰렁해. 난 한 번도 웃은 적 없어. 아니야, 한번 들어봐. 이거 진짜 웃겨. 됐어, 너나 봐. 뭐가 웃기다고 난리들인지 수준 학원은. 웃으면 어떡할래? 그럴 일 없다니까. 만약에 웃으면 봉숭아물 드리는 거다. 아, 거참 집요하네. 싫다고. 왜? 어차피 안 웃을 거잖아. 한번 해봐. 믿자야 본전이잖아. 본전은 무슨? 내가 안 웃으면 뭐가 좋은데? 백백집하고 팥빙수 쏠게. 해봐. 뭐 결과는 뻔하지만. 어느 날 토끼가 약국에 찾아가서 물었다. 당근 있어요? 황당해하는 약사는 없다고 말했다. 그냥 돌아간 토끼는 다음날 또 가서 물었다. 당근 있어요? 약사는 화가 나 말했다. 없대도. 다음날 토끼가 그 약국을 또 찾아가 물었다. 당근 있어요? 약사는 화가 나 소리쳤다. 없어. 한 번만 더 귀찮게 물어보면 귀로 확 가위로 잘라버린다. 다음날 또 토끼가 약국을 찾아갔다. 아저씨, 가위 있어요? 가위? 아니. 그럼 당근 있어요? 그게 재밌냐? 어? 장난해? 아, 여기서 끝이 아니야. 다음날 다시 토끼가 찾아와. 당근 있어요? 그러자 약사는 미소를 지으며 그래, 여기 있다 라면서 당근을 줬대. 그러자 토끼가 아, 약국에서는 당근도 파는구나 라고 하면서 사주도 않고 갔대. 야, 이거 보이냐? 어? 닭살? 어, 이거 털 쓴 거 봐. 아, 추워 죽겠네, 젠장. 너랑 있으면 도서관 안 가도 되겠다. 아, 잠깐, 아직 안 끝났어. 화가 난 약사는 토끼의 이빨을 모두 뽑아버렸대. 잔인해. 그거 유머 맞아? 호러 아니야? 다음날 다시 약국으로 온 토끼가 뭐라고 했냐면, 당근 줄 수 있어요? 너? 웃었어? 야, 이게 웃은 거냐? 비웃은 거지? 장난해? 가뜩이나 마동혁 이 새끼가 썰렁한 유머 매번 보내서 얼어 죽기 일보 직전이구만. 너까지 이래도 안 웃어? 어? 어? 이래도? 하지마! 초장석? 엄마? 다녀오셨어요? 뭐해? 무슨 일이야? 아니에요. 아유, 잠깐 미끄러졌어요. 딴짓 그만하고 공부해, 공부? 그리고 PC통신인지 무선인지 저번 달 전화요금 10만원 넘게 나온 거 알지? 한 번만 더 그러면 아예 전화 끊어버릴 거야. 알았어? 예. 장석아, 숨 막혀. 응? 저기 그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넘어지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 너 코피 난다. 응? 실수했지? 응? 실수야, 실수. 미안하지?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 그러면 봉숭아물 드리자.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나? 미안하다며, 말로만? 피, 나 갈래. 잠깐. 손가락 하나만이다. 응. 내 만화책 중에 드래곤볼인가? 거기 내용 중에 야한 장면 나오면 코피 흘리던데. 혹시 너도? 응? 아니야. 넘어지다가 어디 부딪혔겠지. 아, 그런가? 너 그거 알아? 뭐? 첫눈 오기 전에 봉숭아물이 남아있으면 첫사랑이 이뤄진대.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딨냐? 그치? 나도 어디선가 들었어. 애냐? 그런 걸 믿게. 미신이야, 미신. 어? 벌써 시간이... 나 이제 가봐야겠다. 부탁드려줘서 고마워. 그래. 가. 첫눈 오기 전에 봉숭아물이 남아있으면 첫사랑이 이뤄진대.
첫사랑이라.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찾기 힘드네. 응? 뭘? 아까부터 뭐 하는데? 아, 네이클로버. 다른 애들은 잘만 찾던데. 난 왜 이렇게 찾기 힘들까? 설마, 행운을 가져온다. 뭐, 애처럼 그런 걸 믿는 건 아니겠지? 응? 그래도 왠지 기분 좋아지잖아. 예전에 나폴레옹도 이 네이클로버 덕분에 살았던 얘기 들은 적 있어. 그거 뻥이래. 응? 뻥이라니? 그건 사람들이 그냥 지어낸 얘기래. 원래는 다른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 아, 그래? 그래도 네이클로버는 희귀하잖아. 그래서 왠지 특별한 것 같아. 기억나? 어릴 적 나한테 네이클로버 줬었잖아. 그랬었나? 기억 안 나? 내가 그거 줬을 때 너무 기뻤는데. 그래서 책에 소중하게 보관했거든. 이사하다가 그 책을 잃어버렸지만 말이야. 너에게 너무 미안하더라. 정말 속상했어. 됐어. 그게 뭐라고. 기억도 안 나는 걸 별걸 다 속상해하고 난리야. 그깟게 뭐라고. 그런데 장석이 너 슛 잘 쏜다. 꽤 잘 들어가는걸? 헤헤. 그래? 내가 최근에 슛 폼을 좀 바꿨거든. 요즘 웨이트를 해서 말이야. 어때? 팔 근육 좀 생긴 거 같지 않아? 그런 거 같기도. 그치. 내가 원래 이렇게 밀어서 슛을 쐈거든.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점프 슛으로 폼을 바꿨. 어라? 실수, 실수. 아직 연습 중이야. 멋지다. 파이팅. 너희도 체육 시간에 농구 슛 같은 거 시험 보지? 응? 아, 골밑 슛 1번에 10개 넣기 뭐 이런 거? 이리 와봐. 내가 가르쳐 줄게. 응? 아니야. 괜찮아. 자자, 괜찮아. 이리 와봐. 자, 공을 양손으로 잡고 팔 사이 간격 좁히고 왼손은 거들뿐. 무릎을 굽혔다가 펴면서 함께 힘을 전달하는 거야. 자, 손목에 스냅을 준다고 생각. 오, 이야, 너 소질이 있는데? 코치가 워낙에 뛰어나니까. 응? 아, 그렇지. 내 별명이 불꽃 슈터 조대만이야. 아무튼 소질이 있어. 키도 크고. 농구 한번 해봐. 잘할 것 같은데? 너 예전에도 그런 말 했었는데. 응? 뭐? 내가? 언제? 아니야. 기억 안 나면 됐어. 나는 그냥 내 클럽을 찾을래. 그래? 그러든가. 구독, 좋아요. 장석아, 등록해줄까? 응? 아니야, 괜찮아. 에이, 그러지 말고 자자, 어서. 응? 어? 어. 아, 시원하다. 야, 거기 쳤잖아. 아이, 똑바로 해. 미안. 장석아, 내가 등록해줘서 고맙지. 응? 뭐? 왜? 또 뭐? 네이클로버 같이 찾자. 어쩐지 다 속셈이 있었구나? 에이, 속셈이라니.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지. 난 도저히 못 찾겠어. 너는 잘 찾잖아. 야, 이거 아무래도 없는 거 같은데? 원래 하나 찾으면 연달아서 여러 개 발견되는 거거든. 한 줄기에 여러 개 달려있기도 하고 말이야. 그런데 여기는 안 보여. 없는 것 같아. 꼭 갖고 싶었는데. 뭐 없는데 어떡해. 그러게. 아쉬운 대로 반지라도 만들어야겠다. 짜잔. 어때? 너 하나, 나 하나. 아, 저리 치워. 애냐? 왜? 재밌잖아. 이걸로 팔찌도 만들 수 있어. 봐봐. 너나 실컷 하세요.
어? 봄꽃이다. 기억나? 이거 갈아서 흰가루 얼굴에 바르기도 했었잖아. 그거 벽돌로 막 갈았었지. 얼굴에 뭐 막 나고 그러지 않았나?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봄꽃 귀걸이지. 어때? 어울려? 프랑스에 사는 가난한 떠돌이 청각 페르는 어느 날 우연히 네잎클로버를 발견했어. 그날 근처 마을에서 축제가 열렸고 가난한 페르에게 그 누구도 말을 거지 않았어. 하지만 아름다운 아가씨 마리를 만나게 되고 둘은 금세 친해져. 마리는 농장 주인인 아버지에게 페르를 소개시켜주고 페르는 열심히 일해서 인정을 받게 돼. 그 후 페르와 마리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대. 아이고 이놈아, 정신치 차려. 그깟게 뭐라고. 그깟거라니요. 말 막하지 마세요. 애 좀 봐준다고 너무 생색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이 있어요. 참견하지 마세요. 뭐 이놈아, 내가 이런 말도 못하냐? 그리고 해 너네부터 왜 애까지 물들이라고 그러는겨? 어? 야, 우냐? 보면 몰라? 할머니야, 아빠 또 싸우셔. 무서워. 왜들 저러신데? 애들도 아니고. 그치? 너 이거 가질래? 어? 이거 왜? 응? 아니 나한테 네잎클로버 되게 많아. 그래서 버리려고 가지고 나왔는데 너한테 버리는 거야. 아 싫은 말고. 어, 아니야, 나 줘. 그거 가지고 있으면 좋은 일 생긴다고 하더라. 울지 마. 고마워. 고마우면 아이스크림 쏘던가. 그래. 가자. 장석아, 그때 준 네잎클로버 말이야. 그거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크고 잘생긴 거였지? 기억 안 난다니까. 언제적 얘기냐? 아, 배고파. 집에 가서 간장 계란밥이나 해 먹어야지. 응? 나도. 너 집에 안 가냐? 먹고 가지 뭐. 자, 네잎클로버. 어? 정말? 우와, 결국 찾았네. 고마워. 이번엔 안 잃어버릴게. 됐어, 그냥 버려. 내가 나중에 훨씬 더 크고 잘생긴 진짜 네잎클로버 너한테 버릴게. 뭐야, 다 기억하고 있었잖아? 그걸 어떻게 기억 못하냐? 너 그때 질질 짜고 있었잖아. 콧물도 흘리고 막. 뭐? 내가 언제? 진짜야, 얼마나 못난이던지. 그때 비하면 지금은 용됐지, 모나미. 그치? 많이 이뻐졌지? 이뻐지긴, 그때는 귀여운 맛이라도 있었지. 지금은 목남이지, 목남이. 너? 멕시코 치클처럼 부드럽게 말해요. 껌처럼 향기롭게 웃어요. 조시 후레시 후레시 민트. 어? 뭐였지? 스피아 민트. 아, 스피아 민트.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주고 싶어요. 껌이라면 역시 껌. 야, 먹자. 와, 맛있겠다. 장서가 뭐해? 아, 깜짝이야. 야, 너는 그냥 문으로 들어오면 되지 왜 자꾸 뒷구멍으로 들어오냐? 익숙해서. 그나저나 뭐 만들어? 식빵피자. 식빵피자? 그게 뭐야? 너 식빵피자 안 먹어봤냐? 진짜 맛있어. 너 피자 먹어봤지? 응?
응. 네가 먹어본 피자보다 더 맛있게 만들어줄 테니까 기다려. 깜짝 놀랄걸? 정말? 기대할게. 오케이. 이제 10분 정도 치즈 익을 때까지 기다리면 돼. 구독, 좋아요. 우와, 정석이 너 요리사 같아. 진짜 잘한다. 실력이 많이 늘었는걸? 뭐 이 정도 가지고. 매일 저녁 혼자서 챙겨 먹는 거야? 똑같지 뭐. 통역아, 밥 먹어라. 장대발 밥 먹어, 어디 들어와. 예. 야, 내일 보자. 먼저 들어간다. 어, 그래, 들어가. 할머니 기다려? 아니, 오늘 늦으신데. 밥은? 응? 그게... 따라와. 자, 먹어. 왜? 이거 냄새 이상해. 응? 뭐? 마가린. 아, 나도 마가린 느끼해서 싫어했는데 먹어보니까 꽤 맛있어. 정말이야. 눈 딱 감고 나 믿고 먹어봐. 싫으면 말고. 할머니 늦게 오시면 혼자서 쫄쫄 굶지 말고 나랑 밥 먹자. 나도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먹는 게 좋아. 그래, 고마워. 내가 아이스크림 쏠게. 내가 뭐 그런 거 바라고 그러는 거야? 한참 놀다 석양해지면 아무도 부르지 않는 두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다. 아니, 행복했다. 아, 아차차! 안 탔어, 안 탔어. 딱 좋아. 먹어봐봐. 우와, 진짜 피자 같다. 잘 먹겠습니다. 우와, 정말 피자 맛이랑 똑같아. 아니, 아니. 피자보다 더 맛있어. 아삭하고. 그치, 내 말이 맞지? 이게 진짜 피자 맛이지. 응, 장석이 내가 해준 요리는 다 맛있어. 아주머니 닮아서 요리 솜씨가 정말 좋은 것 같아. 응?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얘기해. 내가 만들어줄게. 정말? 그 약속 꼭 지켜. 자주 만들어 달라고 할 거야. 그러던가. 아, 참, 운성 애들이랑 농구 언제 한다고 했지? 금요일 3시. 응? 그때 학교에 있지 않아? 개교 기념일. 어, 그런데 기말고사 기간 아니야? 다들 농구해도 괜찮아? 야, 시험은 평소 실력대로 보는 거야. 그러는 너는 이렇게 학원 땡땡이 치고 놀러 다녀도 돼? 에이, 괜찮아. 성적은 잘 유지하고 있다니까. 이야, 감동인데? 정류장까지 바래다주는 거야? 소화시키려고 산책하는 거야. 방향이 우연히 맞아서 그런 거니까 착각하지 마. 피, 말이라도 그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래도 좋다. 이렇게 같이 걸으니까. 별게다 좋다. 야, 이거 먹을래? 어? 새콤달콤이다. 딸기맛.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잖아. 장석이 너 기억하고 있었구나? 몰라. 우연이야. 어? 야, 야, 온다 온다. 뛰어, 뛰어. 어, 다음 거 타도 되는데? 됐어. 빨리 타. 농구 은성 애들에게 지지 마. 꼭 이겨. 안녕. 어? 남이... 남이 맞지? 어? 가영아. 그 교복 대하늘고잖아.
일본에서 아예 들어온 거야? 어? 아, 어쩌다 보니. 장석아, 피자 먹어. 어, 우와, 어, 피자. 웬 피자야? 아, 아는 분이 너 갖다 주라고 사주더라. 아니, 그렇게 좋은 분이? 매번 식빵 피자나 해주고, 엄마가 미안. 진짜 피자 사준다고 매번 얘기만 하고. 아니야, 식빵 피자가 진짜 피자보다 더 맛있다고 하던데. 누구? 동혁이? 대발이? 응? 어디 진짜 피자가 어떤 맛인지 한번 먹어볼까나? 잘 먹었습니다. 어? 피자 먹고 싶다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으면서 왜 그거밖에 안 먹어? 맛 없어? 속이 안 좋아? 아, 배불러서요. 나중에 먹을게요. 치, 거짓말쟁이. 결국 농구를 못하게 됐구나. 뭐 그래도 중학교 때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어. 널 처음 만난 게 일본에서였지? 한일 자매결혼학교 친선경기. 그때 너 하나를 못 막아서 아 떠올라버렸다. 그날 아주 코치님한테 몽둥이 찜질 제대로 당했다니까. 아직도 아찔하다. 야 미안. 야 미안하다고 하면 내가 뭐가 되냐? 그럼 안 미안. 그래도 네가 한국 사람이라 한 걸 알고 기분 좋았어. 언젠가 같은 팀에서 함께 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너는 잘 해내고 있지? 당연하지. 내 꿈은 국가대표니까. 너는 꼭 그렇게 될 거야. 파이팅! 아쉽다. 제2의 전주원. 아니 그 이상의 선수가 될 제목인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 우리 학교로 전화가. 같이 뛰자. 너랑 나랑 함께하면 전국제패 정도는 껌이지. 나 그 정도 아니야. 그냥 평범해. 키도 작고. 나 이제 포기했어. 야, 농구가 너한테 그거밖에 안 되냐? 아버지가 반대하면 머리 빡빡 깎고 대들어. 농구 아니면 죽음을 달라. 어? 우리 언니가 군인 되겠다고 아버지 설득할 때 그렇게 했거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포기하시더라. 가영아, 나 지금도 좋아. 나 괜찮아. 알았어. 그런 눈으로 보면 더 얘기 못하겠잖아. 바보팅. 그냥 아까워서 그래, 아까워서. 야, 삐삐 번호 줘봐. 종종 보자. 응? 나 삐삐 없는데? 자, 이거 내 번호. 연락 안 하면 진짜 죽는다. 어, 그래. 그런데 너 키가 더 큰 것 같다? 183이야. 요 몇 달 사이에 갑자기 크고 있어. 친구들한테는 180 안 넘는다고 뻥치고 다니는 중이야. 왠지 거인 같은 느낌이잖아. 가희 언니보단 더 크지 않을까? 뭐 그럴 것 같아. 아직 우리 고1이잖아. 아, 남이야. 너 아버지가 반대할 거 알았잖아. 그런데 어쩌다 농구하게 된 거야? 응? 비밀. 치, 잘났다. 간다. 연락해. 꼭. 응. 야, 내가 PC통신에서 본 건데. 또 시작이다. 야, 됐거든? 좋은 말로 할 때 하지 마. 누굴 얼려죽이려고. 했다가는 돼진다. 아니야, 이번 건 진짜 재밌어. 어느 날. 야, 주번. 이거 뜻이 뭐야? 그게... 저기... 뭐야, 어제 배운 건데 이걸 모른단 말이야? 야. 아, 굵은 소금이요. 아 진짜 저 자식 신문지 야무지게 말아서 뒤통수 시게 갈기고 싶네. 아 왜? 재밌잖아. 자 시끄럽고 내가 여기서 스크린을 걸게. 장석이 너는 동혁이한테 빠르게 패스해. 만약 패스할 수 없으면 확실하게 노마크일 때만 슛해.
알았지? 야, 너 때문에 저번에 졌잖아. 이번에는 그냥 서 있다가 패스만 하라고, 패스만. 야, 나만 믿어. 내가 누구냐? 불꽃 슈터 조대만님께서 이번에 슈폼을 바꿨거든. 자, 슛! 아, 실수. 실수면 들어갔겠지, 백차놈아. 그래도 장석이가 노마크 때는 종종 들어가니까 최대한 잘 활용하자. 그거 뽀록이야, 뽀록. 아, 젠장. 반창고가 거슬려서 자꾸 슛이 빗나가네. 떼버릴까? 뭐야, 그거 설마 봉숭아물이냐? 설마 첫사랑을 꿈꾸는 건 아니겠지? 하긴 누가 너 같은 놈을 좋아하겠냐? 안 돼. 이 자식들 분명히 엄청 갈고될 거야. 절대 걸리면 안 돼. 야, 잘들 있었냐? 뭐야, 지금이 셋이냐? 어? 아직 올림픽 하냐? 서머타임이야? 너희들처럼 한가한 몸들이 아니라서 말이야. 바로 시작하자. 홍진연립 대 은성연립 역대 전적 7승 7패. 과연 오늘의 승자는? 야, 노마크 아니면 슛 쏘지 말라고. 짱돌뱅이 이 자식, 패스만 해, 패스만. 좋았어. 그래도 점수 차이 많이 안 나. 후반전에 역전하자. 어? 장석이, 너 손가락 다쳤냐? 어? 그게... 좋았어. 어쩐지 오늘은 슛을 좀 덜 하긴 하더라. 오히려 우리에게 플러스... 어! 이 자식이 사사건건 갈고 난리야. 응? 뒤질래? 응? 야, 왜 이래. 같은 편끼리. 기운 뻗치면 후반전에 써, 후반전에. 장석아... 어? 뭐야? 네가 웬일이야? 학교는? 아, 다 방법이 있지. 다행이다, 안 늦어서. 대바라 동요가. 안녕? 오랜만이다. 어? 내 이름을... 어떻게... 어? 날 알아? 에이, 나는 너희 딱 보고 알아봤는데. 나야, 모나미. 모나미? 그 울보 모나미? 정말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아, 너희들 오늘 은성 애들이랑 농구한다고 해서 응원할 겸 왔지. 자, 음료수. 하하, 마침 목말랐는데 잘됐다, 야. 너 방금 물 마셔놓고 뭐가 목말라, 이 말대가리야. 시끄러, 이 짱돌아. 야, 진짜 길거리 가다가 보면 몰라보겠다, 야. 야, 그러게. 진짜 많이 변했다, 야. 야, 근데 혹시 너 남자친구 있냐? 응? 어, 있구나. 하긴 없을 리가 없지. 허허, 누군지 부럽다, 야. 장서가 이거. 뭐야, 왜 조장서만 고드름이야? 사람 차별해? 어? 장석이는 고드름 좋아해서. 너는 뭐 좋아하는데? 나도 고드름 좋아해. 야, 줘봐, 같이 먹자. 아, 저리 꺼져, 내 거야. 이 자식이 진짜. 아, 의리 없게. 야, 좀 같이 먹자. 에이, 탁탁. 아, 더러워, 진짜. 안 먹어. 점수는? 안 먹어. 지고 있어? 아, 15대 13. 2점 지고 있긴 하지만 후반전에 충분히 역전할 수 있어. 패스! 조장석 파이팅! 난 누구냐? 내 이름을 말해봐. 뭐? 저놈 또 저런다. 야, 대꾸해주지 마. 나는 포기를 모르는 남자, 불꽃 슈터 조대만이다! 고요하다, 이 소리가. 빽차니까 조용하지, 빽차놈아! 아이, 아프했나! 노마크 때만 슈터라고! 노마크 때만! 아, 진짜! 아이고, 김 선생님. 이번 모의고사에서 남이가 전국 3등을 했다면서요. 우리 학교를 빛낼 보배 같은 학생이라 아주 기대가 큽니다. 아, 예, 교장 선생님. 그렇지 않아도 오늘 남이가 조퇴를 해서요. 그래서 어떤지 전해보려던 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나미 어머님. 아, 예, 선생님. 오늘 나미가 몸이 안 좋다고 조퇴를 해서요. 좀 어떤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예. 아, 네, 별일 없어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들어가세요. 왜? 무슨 일이야? 나미가 이번에 모의고사 성적이 좋아서 교장 선생님께서 흐뭇해하신다고 하네요. 당신이 신경 좀 많이 써. 네, 그렇게 할게요. 타임! 진짜, 야, 패스만 하라고, 패스만! 야, 장석아, 차라리 예전 슈퍼으로 슛을 쏘든가.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 야, 내가 아직 몸이 안 풀려서 그래. 닥쳐, 이 백천우마. 지금 게임 다 끝나가는데 몸이 안 풀린 게 말이 되냐? 자, 이제부터 실수하면 그냥 지는 거야. 스크린 아웃 제대로 해서 리바운드부터 차근차근 가자. 리바운드! 스크린 아웃! 골 밑에 지배자! 어? 동혁아, 괜찮아? 아, 젠장, 완전히 삐었어. 뛸 수 있겠어? 아무래도 힘들 것 같은데. 아, 젠장. 안 되겠다. 점수 차이도 많이 나고 이번 게임은 포기. 내가 누구냐? 나는 조대만. 포기를 모르는 남자지. 저 맞아야 포기를 알지. 내 사전에 포기란 없다. 야, 모나미, 마동혁이랑 교체해. 응? 야, 이씨, 남이가 무슨 농구를, 피구도 아니고. 내가 전에 농구를 좀 가르쳤거든. 너는 나한테 패스만 해, 알았지? 응? 우와, 이쁘다. 야, 그냥 졌다 그래라. 장난하냐? 뭐 하는 거야? 안녕? 오랜만이야. 응? 누구? 왜? 어렸을 때 피구 많이 했었잖아. 혹시 그 모나미 볼펜? 응, 맞아. 잘들 있었어? 뭐? 모나미? 정말? 그 모나미? 야, 이건 피구가 아니야. 농구는 몸싸움이 심한 운동인데 다칠까봐 걱정된다, 야. 나 걱정해주는 거야? 고마운걸? 우와, 나이스 슛! 뭐야, 방금 거 2점이잖아, 2점! 장석이가 저번에 슛 가르쳐줬거든. 그치, 장석아? 응? 가르침 보람이 있구만. 청출어람이야. 괜찮아, 괜찮아. 아직 여유 있어, 여유. 자, 마크 제대로. 야, 남이야, 너 농구 배운 적 있지? 우와, 저렇게 깨끗한 드라이브에는 처음 봤어. 우와, 짱이다. 젠장, 야, 이제 봐주지 말고 제대로 하자. 딱히 봐준 것 같지는 않은데. 어딜? 나이스 패스! 나이스! 나이스 패스! 이제 다 따라잡았다! 아, 젠장. 쪽팔려. 팔 사이 간격 좁히고 왼손은 거들 뿐. 무릎을 굽혔다가 펴면서 함께 힘을 전달하는 거야. 코치가 워낙에 뛰어나니까. 내 진짜 실력을 보여주지. 봉인 해제! 모나미 패스! 그 슛은 지금까지 그 어떤 것보다도 높고 아름다운 홀을 그렸다. 나이스 패스! 우와! 볼을 건드렸는가? 어? 아니? 야, 임마! 슛하지 말라니까, 진짜! 아, 왜 자꾸 슛하고 난리야! 나가 돼져, 이 자식아! 돼지라고! 네가 돼지나 내 다리가 부러지나 어디 한번 해보자, 이 자식아! 얘들아, 그러지마! 컨디션이 나쁠 때도 있는 거잖아. 어? 뭐야? 너 그거 혹시
봉숭아 물이냐? 어, 안쪽 팔리냐? 왜 어때서? 어? 어떻게는 임마. 뭐 첫사랑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거 믿는 거 아니겠지? 누가 너 같은 놈을 좋아하겠냐? 왜? 장설계가 어때서? 어떻기는 키도 짱딸막하고 점 봐봐 점 동서남북 무슨 나침반이냐? 코에 반을 올려놓으면 딱 나침반이네. 그리고 짝퉁밖에 안 입어. 나이스가 뭐냐 나이스가. 이 자식 메이커 입는 걸 본 적이 없어. 짝퉁 짱돌시키. 옷이 진짜든 가짜든 뭐가 중요해? 사람만 진짜면 되지. 그야 뭐 그렇지만. 그치 장서가? 됐거든. 너 왜 농구했단 얘기 안 했어? 보통 실력이 아니던데? 농구는 언제부터 한 거야? 어? 그게 중학교 때 농구부 했었어. 너 내가 농구 가르쳐준다고 했을 때 아주 속으로 코웃음 쳤겠다. 어? 재밌냐? 어? 재밌냐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할 틈이 없었어. 정말이야. 응, 웃기시네. 그리고 너 식빵 피자 왜 거짓말했어? 어? 거짓말 아니야. 식빵 피자가 진짜 피자보다 더 맛있었어. 정말이야. 헥, 웃기시네. 뻥쟁이잖아. 아니야, 진짜야. 와, 그 울보가 저렇게 이뻐질 줄이야. 야, 말은 똑바로 하자. 모나미는 어렸을 때도 귀여웠어. 그런가? 야, 그런데 진짜 남자친구 있을까? 아까 대답 안 하고 웃기만 했잖아. 그치? 그럼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 안 그래? 있으면 있다고 하겠지. 먹는 거 얘기하니까 배고프다. 장서가,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갈까? 됐거든. 너나 가. 뭐 떡볶이? 야, 배고픈데 잘 됐다. 가자. 오, 백백집! 고고! 야, 짱돌, 너는 안 간다고 했지? 야야, 우리끼리 가자. 뭐? 너는 임마 그 다리로 어떻게 가려고? 택시 타고 가면 되지. 기본 요금이야. 야야, 가자. 야, 조장석, 진짜 안 가? 야야, 안 간다잖아. 장서가, 같이 가자. 그럼 어쩔 수 없지. 야, 그럼 가든가. 야, 말대가리, 네가 택시비네. 뭐? 이 자식, 너 때문에 게임 졌으니까 네가 내야지, 임마. 떡볶이도 네가 사. 까자, 이. 얘들아, 싸우지 마. 오랜만에 만난 기념으로 택시비랑 떡볶이 내가 쏠게. 오, 모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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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나미, 목나미. 장석이, 너? 모나미. 야, 우리가 이긴 거 맞지? 그러게. 그런데 왜 진 거 같지? 아, 남이야. 너 아버지가 반대할 거 알았잖아. 그런데 어쩌다 농구하게 된 거야? 응? 야, 모나미. 너는 나중에 뭐가 되고 싶냐? 응? 나? 글쎄. 키가 크니까 농구 선수 하면 딱이겠다, 야. 농구? 비밀. 어차피 나는 뭐래도 안 되는 세상 속에 살아. 어차피 우리 모두가 각자의 세상 속에 살아. 이젠 돌이킬 수도 없이 난 나이만 먹어가고 있어. 어젠 돌아가는 시계 속에 애꿎은 건 던지 빼버렸어. 시계를 죽이고 차라리 라디오 살리겠어. 턴 온 더 라디오 셋 업 더 스테디오 Let's sing and dance to laughing out.
Turn on the radio. Set up the stereo. Let's sing and dance, we're laughing.